자, 안녕하세요. 전국의 활기찬 하루를 책임지는 방송. 전화 한 통화로 따뜻한 사랑과 행복을 주는 방송.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월요일의 멋진 남자 서정우 준영아 인사드립니다. 네, 초긍정으로 인생을 노래하라. 초긍정 바이러스. 월요일의 MC 박미연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도 수고해주실 한현식 네. 수화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멋진 수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짝꿍, 네. 옷에도 개나리가 활짝 피었네요. 개나리, 개나리. 네, 저는요, 지난 주말에 2박 3일 동안 네. 고창을 다녀왔어요. 와, 고창하면 설사. 예. 어이, 맞아요. 갔더니요. 네. 와, 노란 개나리가 핀 것 같아서 개나리인가 했더니 산수유라고 하더라고요. 네, 산수유. 저는 그냥 네. 노란색이면 전부 다 개나리인 줄 알아요. 착각할 수가 많이 있어요. 네네. 네. 자, 그 꽃이 그 꽃 같고. 예, 그 꽃이 예. 그 꽃 같고. 네. 네. 자, 제가요. 네. 지난 주말에 한 2박 3일 동안 행사 겸 고창을 다녀오면서요. 네. 차 속에서 책을 하나 읽었거든요. 아하. 근데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서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 수 울퍼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이 책은요 네. 미우라 아이코가 쓴 속빙점이라는 책인데요. 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몇 번이고 손질을 해야 하는 거야. 그래야 정이 우러나는 거야. 내버려둬서는 안 돼. 사람이든 물건이든 내버려두면 있던 애정도 사라져버려. 네, 이런 구절인데요. 네. 네. 자, 이 구절을 보면서요. 사람들 간에도 부지런히 서로 정을 가꾸고 돌봐야 된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네. 제가 한 2박 3일 동안 지방에 머물면서 네.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를 만났거든요. 야, 올래? 그랬더니 또 달려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친구하고 이야기 끝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8년 동안이나 소식이 없었던 친구가요. 최근에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연락이 와서 반가워서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 딸 결혼한다고. 아하. 청첩장을 내밀더라는 거죠. 아, 그래서 야, 야 이렇게 8년간이라 소식이 없다가 네. 딸 때문에 결혼 때문에 연락을 했나? 그래서 상당히 속도 상하고 네. 좀 기분도 언짢아지더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하. 네. 자, 그래서, 네네. 네. 그래서 말이죠. 내가 어디서 듣던 얘기들인데 뭐 하여튼 사람 관계는 화분과 같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예, 예쁘고 잘 가꿔야 그것도 오래도 가고 예쁜 꽃이 또 피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뭐 연락을 안 하시다가 아니면 좋은 또 친구로 생각하니까 또 연락을 했겠죠. 맞아, 그런 건 그래서 있지만 좋은 네. 게 좋다고 좋게 생각하자고요. 아이고 맞아요. 네, 좋게 네, 생각을 네, 하는데 네. 그래도 간간이 소식을 전하는 게 좋지 않나. 맞아요. 네. 저는요 매일 아침에 고마운 분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매일 아침 카톡을 보내거든요. 근데 카톡을 보내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네.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모습을 생각하면서 보내거든요. 아하. 꼭 답이 와요. 그래서 아, 이 친구도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주변에 있는 소중한 친구들의 그 인연을 잘 살려가시기를 바라고요. 네. 특히 우리 생방송 얼마나 좋아요. 전국적으로 다 나가고 있는데 그럼요, 저희 방송 이렇게 저희 방송을 통해서 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좋은 인연들을 잘 소중하게 잘 가꾸어가는 네. 그런 방송으로 또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요. 자, 활기찬 마음으로 네.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06068-1004번이죠. 생방송 참여 1번, 네. 예약 참여 2번, 네. 무반주 참여 3번으로 들어오시면 네. 오늘은 생방송이기 때문에 2번은 잠깐 보류를 해놓고 예. 1번과 3번을 들어오시면 재미난 우리 예쁜 짝꿍 그리고 저 이렇게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네, 처음 보신 분들은요. 이거 2번을 보류하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요. 그렇죠. 2번은 생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네. 다른 24시간이 활짝 네. 열려 있습니다. 365일 예. 24시간 언제 어디선지 예약 참여가 가능하죠. 네, 그때 네. 전화 주시 그때 예약하시고요. 네. 지금은 1번과 3번을 통해서 100분 동안 함께 달려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 북구로 한번 달려가 볼까요? 서정희 님께서 또 예쁜 손으로 전화를 올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어디 서시세요? 달성 서씨입니다. 아 저는 이천 서씨입니다. 어머 그래요? 네. 교리 공파 27대선. 네. 아, 그러세요? 네. 네. 네 제가 큰 집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우리 어머니께서는 네. 늘 이렇게 목소리가 예쁘신데.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봄이 왔는데 어떤 기분이 드세요? 산으로 나가고 싶어요. 아, 산을 좋아하시는구나. 우리는 맨날 이렇게 두려앉아만 있으니까 나간 여가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꽃이 피고 날씨가 좋으면은 산에 막 이렇게 나가고 싶어요. 나물도 뜯고 네. 그렇게 구경하고 싶어요. 예. 특히 우리 서정희 씨 같은 경우는 직업이 예. 그 공장에 밥을 배달하는 예. 그런 식당을 운영하신다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매여 있는 예, 예. 경우가 많겠어요. 어, 그렇죠. 네. 자, 그래도요, 나름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 있죠. 네. 어떤 보람을 느끼고 계시는지요? 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네. 내가 이제 어쩌 이거 하기 전에는 이렇게 어디를 가서 배가 고프잖아요. 때가 되면은. 그래서 가서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좋잖아요. 그래서 나도 장사를 밥 장사를 하면은 배고픈 사람 밥 먹이는 게 되잖아. 아마 돈을 받고 하지만은. 맞아요. 그래서 그런 보람적인 게 느끼겠다 싶어서 그런 게 참 좋았어요. 아유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 직업에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네. 저도요. 네. 어릴 적에요. 네. 호떡 장사하고 싶었어요. 호떡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왜 그러셔? 호떡 얼굴 자체가 해야지. 호떡인데. 네. 우리 어머니께서는 뭐 동네 후배하고 같이 동업을 하신다고요? 아니 동업이 아니고 동네 동생이 저 네? 도와주고 있어요. 아하. 네. 뭐 호흡은 잘 맞고요? 잘 맞죠. 친동생보다 더 친하죠. 그러니까요. 네 인생에 그렇게 네. 또 호흡이 잘 맞는 또 동생하고 이렇게 함께 일을 하고 그러니까 참 보람이 있겠어요. 네 좋아요. 네. 자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저희 식당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네. 또 기분 상으로 조금 이렇게 언짢은 때도 있고. 있죠. 그렇죠. 네. 보람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네. 또 나름대로 어려운 일도 속상한 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참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때에 따라서 네. 좋을 때도 있고 또 좀 힘들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가장 행복할 때는 네. 밥을 갖다 주고 내가 이제 그릇을 가지고 올 때 밥을 갖다 주고 찾아오거든요. 그릇을. 네. 그릇 찾으러 갔을 때 그릇이 가벼우면. 아, 그릇이 그냥 네. 싹 비어져 있을 때. 다 먹었다는 증거잖아요. 아, 그 음식 솜씨가. 네.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시다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네. 네. 혹시나 또 기분 어쩌라고 마음이 속상할 때는 뭐 김치에서나 밥에서 뭐가 나왔을 때. 그럴 때도 있어요. 네. 간혹. 몇 년씩 먹어도. 그러니까요. 한 번도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네. 또 얼마 안 됐는데 그 집에는 가면 뭐가 나왔는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있어요. 그럴 때는 막 어떻게 울고 싶어요. 네. 자, 아무튼 착한 마음으로 네. 시작한 우리 또 식당이님만큼 잘 번창하기를 저희들이 또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도 네. 연결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요. 좋은 네. 일에 쓰여지도록 저희들은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수희의 못 잊겠어요. 잘 불러주시고요. 음악 네. 드리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네. 노래 신청하셔가지고 네. 식당 일이 밀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노래를 그렇게 빠르게 불어서 박자를 아주 땡겨가시네. 네, 너무 바쁘다 네. 보니까. 맞아요. 교수님, 예. 매주 월요일이면요. 예. 뭐 다른 요일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행복하지 않아요? 어, 행복해요. 자, 네. 세상 얘기 이렇게 두번 또 숨어있는 얘기 함께하고 또 이 전화로 또 쌓인 숨어있는 어둠을 또 밝히고 네. 정말 일석이조로 우리 방송국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들 좋아하시는 만큼 네. 자, 우리도 잘 프로그램 이끌어 가겠고요. 네. 자, 점수 확인하겠습니다. 점수 주세요. 주세요. 네, 8점, 7점, 9점, 보너스, 10점. 10점. 네, 아이고, 아이고, 따끈하게 데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 들었다리, 운동이 같이, 네. 컷. 네, 얽혀져. 복지 방송만 우리가 보자고요. 예. 자, 월요일 날이 되면 네. 여러분에게 퀴즈를 드리잖아요. 맞아요. 소개해 주세요. 네, 아주 멋지죠. 네. 뭐, 우리 뭐, 에레어나 애국어. 를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순수한 한국말이 너무 잊혀져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그렇죠. 순수 네. 우리말 퀴즈. 자 여기에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혜성 아시죠? 예, 혜성은요 태양계 안에서 네. 태양의 둘레를 타원이나 포물선 모양으로 도는 긴 꼬리를 가진 천체를 말합니다. 네. 자, 우리말로요. 살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렇죠. 또 다른 우리 순수한 우리말이 있답니다. 네. 자, 그 혜성의 순수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얼씨구. 1번 꼬리별, 2번 꼬마, 3번 이별. 네. 정답을 아유, 아신 분은? 문제 너무 쉬워. 아, 그래요? 네. ARS 060 608-1004번을 누르시고 퀴즈 참여는 몇 번인 줄 아시죠? 네, 4번이죠. 그렇죠, 4번입니다. 4번을 누르신 다음에 정답이 멀리 안 가고 맞아 1번이야. 그러면 1번을 딱 누르시고 예쁜 손으로 전화기를 놓고 기다리시면서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좀 예뻐. 우리 교수님과 저와 프로그램 하는 걸 재밌게 보시고 감상하고 네. 있으면 저희들이 추첨을 해서 세 분에게 귀한 선물을 드립니다. 네, 우리 전국 나눔 노래자랑에 우리 MC분들이 다 가수분들이시잖아요. 네네. 그분들의 음반을 직접 사인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퀴즈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계속해서 교수님. 네, 즉석 우리, 참가자 네, 즉석 모시는 순서죠. 네. 자, 전국의 어느 분이 먼저 네. 전화를 주셨는지 궁금해요. 자, 만나보겠습니다. 그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박 선생님. 네, 멋진 신사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아, 박 선생님 작년에 뵙고 뵙네요. 아유, 아. 왜 이렇게 그동안 소원하셨어요? 그냥 뭐, 악재를 지냈어요. 네. 맞아, 맞아. 교수님. 예. 우리 아버님, 잔이온 아니야, 잔이온. 안녕하세요, 잔이온입니다. 아, 예. 야. 목소리. 자, 오랜만에 뵈니까 네. 반갑네요. 아, 네네. 그러니까 저희도 참 반가워요. 아. 네, 아버님. 네. 자, 저희들은 알고 있지만 또 전국의 많은 분들은 네. 또 아버님을 또 처음 이렇게 소리를 듣는 분이 계실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살고 계시는 누구신지 네. 예, 알려주세요. 저기 수원에 사는 황지선인데요. 아, 네. 그러셔요. 연세는 어떻게 되셨고요? 예? 네? 연세, 나이. 뭘 창피하세요. 그 생활의 79. 훈장인데. 79. 아, 이거 좋으신 연세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1년만 네. 있으면 81이로구나. 아. 예. 아버지, 예. 너무 건강해 보여서 좋고요. 예. 오늘 무슨 노래 한번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죠.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계시죠? 엽전열단이요. 와, 그 노래 저도 좋아하는데. 네. 네. 자, 그러면요. 10점 엿담량 잘 불러주시고요. 네. 바로 음악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음악 주세요.
장군살이 다시 부마 고향산에서 과거 제가 봐도요. 건강의 비결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79이면요. 예. 정말 저 정도 목소리 나오면 본인의 건강미가 넘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자, 한 점수를 확인할게요. 네. 점수 주세요. 7점, 7점, 8점. 보너스 9점. 잘하셨어요. 잘 불러주셨습니다. 네. 목소리가 구수했죠? 나는 월요일만 오기만 기다려요.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유,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싶어서 그렇죠? 아니에요? 그리고 또 봉사하는 네. 마음으로 나눔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아유, 즐거움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행복을 드리는 충전 방송이 바로 복지TV 생방송 예? 전국 나눔 노래자랑이 아니나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즉석 참가자 만나보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금방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끄고 오니라고. 아이고 아이고 금방 전화를 끄고 오니라고. 아니, 그냥. 그게 아니고 핸드폰 전화가 왔는데요. 예. 생방인데 혹시 또 지장 있을까 봐.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네, 저기 서울시 중랑구 네. 면목동에 살고 있습니다. 면목동. 예, 네. 우리 아버님 조남은 어떻게 되시고요? 박형만. 아, 박정만. 네. 네, 몇 학년 몇 반이세요? 6학년 2반. 아이고 세상에. 6학년 2반은요. 여기 우리 프로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정만이 형님. 네. 무슨 노래 하시려고요? 아, 조 선생님 노래 한번 해보려고요. 돌아가는 삼각지. 돌아가는 삼각지. 네. 최고의 명곡이죠. 자, 이제 봄이 왔는데. 네. 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우리 아버님은. 오늘 같은 이 좋은 날에 봄하면 뭐 온 산들이 새싹 돋고 새봄을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도 사이클을 타고 왔는데요. 와. 그 느낌이 그냥 참 좋아요. 따뜻하니. 네. 그 봄의 그 느낌이 오늘 느낄 수 있더라고요. 네. 와, 사이클을 즐기세요? 그러니까요. 네, 참 좋아해요. 와, 이거 뭐 대퇴부 허벅지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튼실하시겠는데요. 그 유산소 운동으로는 최고잖아요. 특히 사이클 탄지는. 네, 자전거를 타게 되면 늘상 저희들이 바쁘게 사는 저희들이 못 보고 지나치는 것들을 자주 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글쎄요, 저 사이클 타서 그런지 몰라도요. 네. 뭐 이렇게. 잔병 치료는 안 한 것 같아요. 아, 최고죠. 네. 네. 근데 뭐 그러면 사이클을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셨어요? 오래됐어요. 아, 그럼 동호인들이 있으신가요? 네. 한 몇 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또 꽤 많죠. 동호인들이. 네. 어디 지금 막 전화가 오나 봐요? 네. 근데 그래서 지금 껐는데 또 오네요. 생방이다. 네. 자, 바로 음악 드릴 테니까요. 네. 네. 전화기는 이렇게 좀 멀리 해놓으시고요. 네. 열창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돌아가는 네. 삼각지 예. 노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주세요.
외로운 사나이가 잘 교수님, 불렀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네. 너무 노래를 재미나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이 아니고 돌고 가는. 돌아가는 삼각지가 아니고 돌고 가는 삼각지.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네. 네, 자 점수 보겠습니다. 점수 주세요. 9점, 9점, 9점. 보너스 9점. 좋아하는 거구나. 네, 시작. 구구구구구구. 예.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아유. 구구구. 안 주나요? 잘해서. 네. 아이 귀여워. 아 네. 네. 아니 아주 용트림을 하셔. 왜 그러셔? 아 용트림을 하셔. 내가 귀염 받고 싶어서 그러는데. 아, 알죠. 요즘 교수님 너를 저를 너무 미워한 아니야. 것 같아. 아니 보통 귀요미가 아니야. 진짜? 아, 네. 알았성. 그냥 아주 그냥 깨물어주고 싶어 그냥. 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교수님 말 절대 저 이렇게 안 넘어갑니다. 네. 네. 자 저희 방송이요 네. 사회복지 의무 채널이잖아요. 그렇죠. 나눔 노래자랑에서는요 장애인 분들에게 네. 많은 참여를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요 비공개로서 네. 사연 그리고 연락처 맞아요. 그리고 부르고 싶으신 노래를 남겨놓으시면요 네. 최우선적으로 모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출연한 분들을 그냥 말 수가 없잖아요, 교수님. 네. 그죠? 자 노래를 가장 출출하게 잘하는 세 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네, 저희, 먼저 네. 인기상이죠. 그렇죠. 자 우리 복지 TV 로고가 새겨진 탁상 시계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차상에게는 네 근육이 뭉친 곳에 네. 네 근육을 다 풀어줄 수 있는 다 풀어질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내가 장원이야 장원에게는 네. 어떤 샤샤 힘이 솟는 홍삼 액기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홍삼 먹고 힘내자. 네. 자 그리고요 전화로 네. 쌓인 이 수익금은요 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 의무체대는 복지TV 그리고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은 여러분의 예쁜 손길과 그리고 나눔과 행복을 실천하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쌓인 이 수익금은 정말 좋은 데 쓰여지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방설이지 마시고 전화 한 통화로 정말 모아 모아서 숨어있는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데 여러분의 손길이 일조를 하신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 저희 네. 또 지난 주말에 그렇죠. 예약을 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전라남도 강진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김현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버님.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메 오메. 아니, 뭐 학교에 계시오? 네, 예, 저 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초등학교예요, 중학교예요, 고등학교예요? 예.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아하, 그래서 그런지요 목소리에 동심이 있어요. 아 진짜 목소리를 들으니까요 파릇파릇한 동심을 느낄 것 같거든요. 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근무하신지가 네. 지금 뭐 교사는 아니시고 행정실에서 네. 근무하신다고요? 예, 행정직에 있습니다. 예. 아. 근무하신지가 몇 년 되셨어요? 89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26년 정도 되겠죠. 아이고, 아 그러시군요. 네. 벌써 야. 강산이 세 번이 변을 나가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학교에 근무하실 때, 네. 뭐 이제 어린 학생들 초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까지 있는데, 가장 네. 몇 학년 학생들이 말을 안 들어요? 5학년 학생이 제일 많이 말을 안 들어요. 아, 왜 요즘 사춘기가 5학년에서 오나요? 고학년일수록 얘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얘를 많이 먹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네. 우리 이제 5학년 학생들에게 정말 그 인생에 살아온 선배로서 또 나이의 네. 연장자로서 어떤 충고를 해주고 싶다. 예 이런 것을 꼭 해주고 싶다는 얘기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네, 첫째는 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얘들이 이제 좀 나이를 먹다 보니까 네. 좀 부모님 말씀도 듣도 안 하고 또 선생님 말씀도 잘 안 들어요. 얘들이 네.
예, 그렇다고 애들을 어떻게 이제 매로 때릴 수도 없고, 요즘에는 매로 때리고 그러면 바로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매로 네. 때릴 수도 없고, 애들이 이제 뭐 말을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네. 애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 애들이 이제 그 애들하고 이제 또 좀 많이 물들거든요. 이제 안 듣는 애들 따라서. 네. 그러니까 그 애들이 좀, 잘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네. 나름 초등학교에 근무하시면서 참 네. 보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네. 초등학교에 또 근무하시는지요? 네. 이제 제가 이제 뭐냐 초등학교만 근무한 것이 아니라 이제 중고등학교도 좀 근무하거든요. 네. 행정직은 이제 학교를 이제 많이 옮겨요. 한 3년에 한 번씩 옮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 저희들이 이제 뭐 이렇게 근무하다 보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자리를 좀 너무 출장 가시고 어디 이제 뭐 이탈을 자리를 많이 비워요. 네. 그럼 이제 저희들이 가서 이제 얘들이 이제 좀 가르치고 좀 그러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이제 이 애들이 이제 내가 가르친 애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훌륭한 좀 인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자, 즐겁게 네. 일하시는 모습이 목소리에서 그럼요. 느껴지거든요. 네. 자, 힘을 내시고요. 네. 파이팅 해주시고요. 항구의 사랑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음악 드릴게요. 네. 음악 주세요. 멋진 목소리로 멋진 또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초등학교에 근무하시면서 어떤 이런 저런 애로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예. 잘 근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점수 보겠습니다. 점수 주세요. 8점, 8점, 9점, 보너스 10점. 경사났구나. 경사났구나. 보내고 원가람 운전에 드르드르 간다. 복지 TV 네, 보시오. 네, 아예 잘하셨습니다. 마무리는 잘해요. 아예 맞아요. 복지 TV를 안 보면 안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맞습니다. 테이프를 딱 붙여놓으세요. 네, 아유, 네. 좋아요. 우리 그랬잖아요. 이게 10점이 나오면은 우리 이 귀요미 우리 서정훈 씨가 방언이 터지잖아요. 아, 너무 길면은 또 안 되니까 진짜요? 중간 제가 카트하기로 했죠. 네, 교수님. 괜찮죠? 네. 우리나라 순수말이 많이 예. 잊혀져 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맞아요. 이제 전 글로벌화, 세계화 됐잖아요. 아, 예. 그러다가 보니까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요,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순수 우리말을 지켜가자는 의미에서. 네. 자, 같이 외쳐볼게요. 순수 우리말 퀴즈! 자, 여러분 혜성 아시죠? 네, 이 혜성은요 태양계 안에서 태양의 둘레를 타원형이나 포물선으로 그 도는 긴 꼬리를 가진 천체를 말하는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살별이라고도 불러요. 맞아요. 네. 근데 또 이 살별 외에도 순수한 우리 말이 있답니다. 네. 네, 그 혜성의 순수 우리 말은 무엇일까요? 나는 네. 알겠네. 나는 알겠네. 1번 꼬리별. 2번 꼬마, 3번 이별. 네, 정답을 아신 분은 ARS 060-608-1004번이죠. 퀴즈 참여는요, 몇 번인 줄 아세요?
바로 4번입니다. 그렇죠? 4번을 누르신 다음에 정답이 1번이야! 그러면 1번이라고 생각되시면 1번을 딱 누르시고 전화기를 놓고 기다리시면, 그냥 기다리지 마세요. 방송 틀어놓고 텔레비전 틀어놓고 저희들을 감상하면서 재미나게 구경하고 계시면 저희들이 추첨을 해서 세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국 나눔 노래자랑 MC분들의 사인이 담긴 CD를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나눔도 함께 하시고 봉사도 함께 하시고 또 행복 충전, 사랑 충전, 즐거움도 충전하시면서 함께 즐기시면 그냥 말 수가 없잖아요. 퀴즈를 눌러주셔야죠. 아시겠죠? 네. 네. 자, 즉석 참가자 바로 네.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살고 계신 누구신지요? 아, 여, 하승군 통풍면 데뷔입니다. 예? 성함은요? 백형순이에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신청은 어떤. 백형순이에요. 네? 백형순이요. 네. 백정순 어머니. 배정순 어머니. 예. 몇 학년 몇 반? 아, 6학년 1반입니다. 아이고, 6학년 1반. 그리고 아까 예. 어디, 전라남도 하순이라겠어요? 예, 예. 아이고, 제 고향이 전남 하순이요. 예, 그러세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전이네, 고향이요. 예? 역전 하순역. 예, 그러세요? 그 구청 앞에 현미용실이 저희 집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아, 진짜 반갑습니다. 그 미스 코리아 출신 강효정이가 내 친조카예요. 예. 예. 네, 두 분의 호구조사는 방송 끝나고 따로 하시길 바라고. 예. 어머니, 네. 무슨 노래 준비했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요? 헤헤, 하순에 또, 우리 또, 오승근 선배님이 나오셨구만. 예. 예, 예. 내 나이가 어때서? 예. 자, 하수는 지금 어때요, 날씨가? 아, 지금 덥습니다. 네. 그럼 농사 짓고 좋아요. 계시나요? 농사? 어머니, 농사 짓고 계시나요? 예, 예. 아. 네. 자, 어떤 농사요? 예, 예. 아, 전화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전화가, 자, 네. 그러면 어머니, 바로 놀아 드릴 테니까 열심히 불러주세요. 예. 네. 네. 노래, 음악 주세요. 주세요? 하나요 그대만은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사이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껴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이고 우리 하순의 거성 가수가 그냥 박자를 그냥 놓쳐서 안타깝네요. 텔레비전 보면서 노래하시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해도 네. 네. 텔레비전 나오는 가사를 보고 오셨구만. 네, 점수 볼게요. 자, 점수 주세요. 8점, 7점, 8점 보너스. 9점이로구나. 네, 그래도 열심히 불러 주셨잖아요. 자, 즉석 참가자.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 목소리가요. 예. 아주 씩씩하세요. 어, 별 말씀을.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아, 여기 경북 경산 진양면 사는 남 강팔구입니다. 강 네. 팔구시.
팔고. 아니, 강을 예. 다 팔아버리면 그냥 바다만 나. 아니 고수 쓸 때 광 팔고 아니고. 네, 아니. 저는 강 씨고 이런 팔고입니다. 아니 그니까요. 아하. 제 말은 광을 파는 게 아니라 예. 강물을 다 팔아버리고 예.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겠구먼. 그렇지요. 이름만 들어도 너무너무 부자 같은 느낌이 네. 들어서 좋을 것 같아요. 강물 네, 다 팔았으면 겁나게 부자겠어요. 조금 뭐 조금 삽니다. 뭐 조금 네. 뭐. 아니, 네. 팔구 형님. 예예. 그러니나 몇 학년 몇 반이요? 이제 저 서울의 최고 높은 빌딩 입주했습니다. 아이고 63 빌딩? 예. 아이고 그럼 무슨 노래 한번 해보려고요? 그 내가 이 선언 생활을 한 40년 정도 했는데. 아 선언 마도로스? 네 마도로스. 그 뭐, 예. 뭐 세계, 멋있어요. 뭐 세계 안 다니는 데 없습니다. 다 다니는데. 이야. 그 참 와보니까 이런 좋은 방송이 있어가지고 네. 참여하려 노래는 뭐 그럴 백 모릅니다. 뭐 요즘 노래는 뭐 전혀지 모르고요. 아. 우리 뭐 70년대. 예. 그때 뭐 한참 할 때 뭐 배성이라는 그 가수 그 노래배우 모릅니다. 아. 마도르스 그래. 한국? 아니, 배성 그 사나이. 아, 저 뭐. 사나이 브루스. 아, 사나이 브루스. 예, 예. 이야. 아니, 근데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는 마도르스. 예. 네, 지금도 현업에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현업이 지금. 아. 은퇴한 지가 한 1년 한 조금 넘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예. 그러면 네. 우리 저 팔구 형님. 예. 그러면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간판장이었어요? 전 세계. 간판장이었어요? 이거 운전하시는 예. 기관장. 키 잡았죠. 키. 아, 키를 잡으셨대잖아. 제가 보니까 그러면 전 세계를 다 돌아왔는데 어느 나라가 제일 좋아요? 네. 추억이 남던가요? 좋나고요. 그래도 역시 내가 태어난 곳이 최고 좋습니다. 아유, 그라지요. 대한민국 최고 좋습니다, 대한민국. 맞아요, 와, 맞아요. 맞아요. 역시 정말 고국을 우리 좀 음식, 뭐 우리 물, 우리 공기 그 안 나고 안 나가본 사람 그 향수를 못 느낍니다. 못 느끼죠. 아, 예. 또 그리고 또 이렇게 외국 이막 한 발자국만 건너가도 예. 또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아유. 애국자 같은 마음을 먹고 계시는 우리 팔구 형님께서 예. 전 국민에게 예. 저희 방송이 나눔 노래자랑이면서 예. 봉사하는 방송이잖아요. 예예. 어려운 이웃을 함께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예. 전국에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많이 예. 참여해서 좋은 방송 함께 보자고요. 예. 네, 얼시고. 예, 전국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우리 전국 나눔의 노래자랑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예. 자, 그러면 노래 예. 준비했으니까요. 예. 잘 불러주세요. 아, 노래 잘 못합니다. 그냥. 아니, 그래도 예. 저희들이 잘 들어줄게요. 저희 국민들이 예. 들어주는데요. 뭐. 네. 예. 자, 음악 드리겠습니다. 아. 음악 주세요. 달려거든 불같이 뜨겁게 하고 이별을 달려거든 미련도 후회도 버려라 서로가 좋아서 사랑했다가 서로가 싫어서 헤어졌다면 아하 미움도 원망도 가슴에 상처도 사나이답게 잊어버려라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강팔구 형님 제가 보니까 강을 다 팔고 바다로 예. 가셔서 마도로스 하셨던 그러니까요 네, 자 바로 점수 보겠습니다 점수 주세요 7점 7점 8점 보너스 9점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서요 네. 팁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저희 노래로 하는 이 노래 자랑은요 수학이 반주 소리를 들어주셔야 정확한 그렇죠. 박자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TV의 자막을 노래방의 자막 보듯이 따라가시면 박자가 늦어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네. 또 좋은 노래 목소리가 들리려면은 전화기를 주먹 하나 사이를 띄고 노래를 하시면 어유 너무 좋을까 네. 싶어요. 우리 그냥 네. 가수가 아이고 네. 서정호 씨가 그냥 흥분하셨네. 아이고 그냥 큐시트가 날라가 버렸네. 인생 사리가 다 큽니다.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생방송 매력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네. 저희 부산 연제구의 네. 정의화님 자 우리 네. 또 예약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네. 자 힘차게 인사 나눠주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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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와, 이화라는 이름이 참 이뻐요. 아, 그러세요. 네. 그 연세에 이화라는 이름 지키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누가 지어준 이름인가요? 그건 내가 지었습니다. 네? 나는 안다. 나는 알아요. 아, 본인이 순덕이 누나. 순덕이 누나. 네. 아이고, 저 아이잖아요. 아이고. 아, 예, 이게 겸 예. 개명한 거예요, 이거. 아. 예, 예. 정순덕이가 오리지널이요. 아, 그래요? 아, 그러셔요? 맞아요. 네. 아, 뭐 완전히 개명을 한 건가요? 아니면 살짝 고쳐 부른 이름인가요? 아니요. 그냥 뭐 살짝 고친 거예요. 아, 호적에는 그대로 순덕이라고 네. 남아있고요? 네, 그렇죠. 네. 아니 순덕이가 어때서 순덕여왕도 있었는데. 아이고 그 순덕이를 지어가지고 있었는데 그 네. 동네 사촌 오라버니한테 되는 사람이 있네. 자꾸 놀리잖아요. 네. 이름을 가지고. 아, 어릴 적에는 참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원래는 순덕이었는데 네. 지금 저 이화라는 이름을 그냥 세 명이서 모여가지고 야야 이화야 이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냥 부른 거래. 예, 예. 맞아요? 잘 알았지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갔다 왔지요 지방까지. 아 그랬구나. 예. 네. 아, 그러면 그때 모였던 그 세 명의 친구들 지금 이름 어떻게 한번 만나고 불러주세요. 있나요? 이름 한번. 세 명의 친구요? 네, 그때 친구들. 복란이. 복란이. 태조. 태조. 예, 그 삼총사였어요. 아이고, 세 명 중에 순덕이가 제일 낫네. 이런. 응? 아이고. 그런데 나 그 친구 세 명은 네, 저 뭐 저 이름을 이화를 그냥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는. 아니 저희 딸 유일하게 있는 자식 하나가 딸인데 예. 딸 이름이 새벽이에요. 아, 예. 어릴 적에 그냥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애는 알지도 못하는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이 놀리니까 예, 네. 징징 울고 다니고 그러다가 요즘은요 예. 그 이름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아, 그렇죠. 순덕이라는 이름 애착하지 예. 않으세요? 예? 순덕이라는 이름이 예. 요즘은 네. 좀 이렇게 와닿지 않느냐고. 포근하고. 아, 네. 예, 맞아요. 포근하고 정겹지요. 그죠. 네. 자, 두 친구들에게 예. 보고 싶다 한 말씀 하고 건강한지 예. 방송을 예. 통해서 예. 한 말씀 메시지 한번 남기세요. 친구들아, 복남아, 태조야, 너무너무 보고 싶다. 참 오래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진짜 뭐 어떻게 변했는지 참 네. 궁금하고 참 우리 연락이 되었으면은 참 좋겠다. 네, 아마 이 방송을 부탁해. 보고 계시면 네,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예. 연락을 주실 겁니다. 예. 자, 열심히 네. 노래 불러 주시고요. 네. 네, 바로 음악 드리겠습니다. 음악, 음악 주세요. 네. 알아내
네. 아이고, 뭔 기적 소리가 끊어져가지고 그렇게 급하시오. 세상에. 네. 진짜로 그냥 순덕이 누나 그냥 성기자 죽이시오. 점수가 궁금합니다. 네. 예? 자, 점수 주세요. 주세요. 8점, 7점, 8점. 보너스. 그죠? 예. 잘 불러주셨습니다. 교수님, 네. 우리나라 말은 너무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 맞아요. 그러죠? 네. 근데 너무나 애국 말이 많이 영어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네. 에레어나 네. 뭐 이거 뭐 어, 외국어 See goodbye 네. again tomorrow. Thank you very 감사 Thank you always tomorrow. Good evening, great to meet you. Thank you very much for come to eight tonight. Team, man, ladies, good evening. It's time. No man's urgent to try. Like enjoy this. 아, 좋아요. 아, 네. 이런 영어를 많이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순수 네. 우리말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같이 치겠습니다. 네. 순수 우리말. 퀴즈. 자,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혜성 아시죠? 이 혜성은요, 태양계 안에서 태양의 둘레를 타원형이나 포물선 모양으로 도는 긴 꼬리를 가진 천체를 말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말로 살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또 다른 혜성의 순수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가 네. 문제입니다. 나는 알겠네. 나는 알겠네. 1번, 꼬리, 별. 2번, 꼬마. 3번 이별. 자, 세 문제 중에 정답을 아신 분은 ARS 060-608-1004번을 누르시고 퀴즈 참여가 몇 번이죠? 4번입니다. 4번을 누르신 다음에 정답 번호가 더더 말이고 1번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1번을 딱 누르시고 전화를 길을 놓고 기다리시면 저희들이 추첨을 해서 세 분에게 귀한 선물을 드리죠. 네, 전국 나눔 노래자랑 MC분들의 사인이 담긴 CD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요. 퀴즈도 참여하시고 네. 네, 또 우리 나눔도 함께 하시고 예. 네, 또 이 많은 수익금을 좋은 데다 쓰여진다는 거. 네, 특히 어려운 이웃에게 그렇죠. 쓰여지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의 전화를 많이 기다리면서 네. 자, 우리 김영아 씨가 부르는 그대만 사랑해요. 뮤직비디오 중간이 네, 왔구나. 준비했습니다. 예. 함께 네. 보시죠.
노래 잘하죠. 네. 그대만 사랑해요. 이것을 판소리로 딱 엮이면 그대만을 사랑해요. 좋다. 좋다. 네. 그리고요. 네. 노래를 잘한 만큼 저 후배 가수가요. 예. 정말 인간미가 와. 아주 기본이 된 가수입니다. 아이고, 여러분 많이 좋습니다. 사랑해 주세요. 네. 후배 사랑이 끝내 주는 노래 찾아오시세요. 특히나 또 제가 입구한 후배 가수입니다. 네. 여러분. 네. 자, 우리 즉석 참가자 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박미연 씨, 서정우 씨 오랜만입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예, 반가, 반가. 네, 반가 반가.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전남 여수시 소람면에 사는 김영현입니다. 저 그냥 나오셔. 예. 네. 어,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수수께끼요. 오, 수수께끼. 너무 네. 오랜만에 듣는 수수께끼인데요? 네. 풀지 못할 수수께끼입니다. 아, 그 노래가 좀 재미가 나요. 신명나고. 아, 그래요? 네, 수수께끼 노래가요. 누가 부른 노래예요? 저 강병철과 삼태기 노래입니다. 네. 아하, 그러세요? 그 노래 예. 목소리와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예. 와, 그러는 우리 전화 주신 아버님은 그 몇 학년 몇 반이세요? 예, 저는요. 인생의 로얄청에 사는 68층에 사는 김영희입니다. 와, 와, 로얄청에 입성하신 걸 축하드려요. 로얄청입니다. 네, 절대로 로얄청에서 내려오지 마셔요. 아, 예, 예. 그대로 계셔요. 네? 올라가지도 마시고요. 예, 예. 아까 얘기 들었죠? 뭐, 예. 뭐 79세, 뭐 이런 분들이 보통 참여해서 노래하는 거 봤죠? 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우리는 그 나이에 진짜 저 흉내도 못 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또 그런 아버님들을 거울 삼아서 저희들도 건강을 잘 다져서 네, 더 젊게 살아야죠. 네. 자, 네. 우리 아버님께서는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뭐 특별한 건강 관리는 않고요. 네. 시간 나는 대로 그냥 걷기 운동하고 등산도 좀 다니고 그럽니다. 어, 그게 최고죠. 저 아까 우리 그 시청자분 중에 오늘 참가하신 분 중에 사이클을 타신 아버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우리 아버님은 또 특별한 뭐 취미를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요? 특별한 취미는 글쎄요. 뭐 노래하고 노래나 하지 듣는 걸 제일 좋아하죠. 뭐. 네. 걷고 또 노래하고 예. 뭐 다 좋습니다. 자, 저희 방송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이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자주 주시고요. 예. 또 전화 연락 연결되면 또 정겨운 이야기 나누기를 바랄게요. 예. 네. 네, 음악 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그냥 시원하게 잘 불러주셨습니다. 네. 자, 점수 보겠습니다. 네. 점수 주세요. 9점, 9점, 10점, 보너스 9점. 인생 뭐 있겠습니까? 재밌게 신명나게 아이, 살다가 뭐 알아, 그러니까 멋지게 사는 너무 거죠. 너무 흥분하지 말고 아이고, 그냥 손바닥을 빨리 달란 게. 매주 월요일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 자랑은 바로 이렇게 좀 예뻐, 좀 귀여워, 준양아.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네. 자, 축석 참가자 바로 모시겠습니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너무나 보고 싶어서 미칠 것만 같구나. 서중우 씨, 박미영 예. 교수님, 네? 한현신 수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와, 첫 스타트를요 우리 짝꿍의 노래로 신바람 네. 나게 열어주셨거든요. 맞아요. 어디에 살고 계시는 누구신지요? 아, 대구의 배금자입니다. 와, 대구 분이시네요. 능금 네. 아가씨 아니세요? 아니에요. 대구 능금 축제 아가씨. 네. 몇 학년 몇 반이세요? 5학년 5반이요. 5학년 5반. 대구에서 저희 팬이 26살, 8살 되는 또 멋진 목소리로 춘향아를 불러주니까 좋은데 또 시은 부른 또 누나가 부르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지금 대구 날씨는 어떤겨? 약간 구름 끼고 그러네요. 아, 수라의 자녀는 어떻게 되시고요? 아, 일남 일녀지요. 아, 일남 일녀요? 예. 네. 뭐 이제 아이들은 뭐 다 컸겠네요? 다 커, 결혼까지 했지요. 와, 시은 다섯인데 벌써 다 결혼 다 부르세요? 나는 네. 결혼해가지고 이 팬인데 목소리가 가가지고 지금 노래를 못해요. 아. 노래 자주 출연했었거든요. 따님이? 예. 와, 근데 목이 왜 갔다고요? 아, 저번에 가 예. 감기가 와가지고 저 형한테 옮기고. 아, 감기로. 형이 또 저 엄마한테 옮기고. 어. 애들은 다 낳았는데 저 엄마한테 목소리만 가가지고. 아, 그래 대신 이제 또 엄마가 신청하셨구나. 예. 예. 아유, 이것도 그냥 왕팬이세요. 가족들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전번에 여기 저 출연했었거든요, 딸이. 네. 아, 따님이? 네, 31살이라고. 네. 아하, 혹시 그 딸 아니요? 그 딸. 네. 준영아 불렀던 어, 그 딸. 맞아. 너무 네? 노래 잘했는데. 내 청춘 내 전부를. 자, 예. 그러자 우리 어머니께서는 가요를 사랑하고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니까 어때요? 좋지요. 노래 부르는 게 즐겁잖아요. 내가 앞으로도 노래를 영원히 좋아하니까. 예. 모든 노래를 다 좋아하니까. 이제 좀 춘향이도 좀 배워서 예. 또 한번 좀 불러 주세요. 네. 예. 자막에 나옵니다. 여기도 예. 나와요. 신청하면. 아. 네, 저 전국적으로 나오는 방송이니까요. 어머니 노래 잘 불러 주시고 네. 아시겠죠? 예. 네, 음악 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짠, 짠, 16일날 짠, 또 만납니다. 짠, 4월 16일날 강진희 선배하고. 아 그래요? 예, 네. 네. 아유 자주 보시네요. 아유 뭐 한 달에 뭐 두세 번은 봐야지. 아유 뭐. 그럼요. 네. 자 점수 볼게요. 점수 주세요. 9점 10점 9점 보너스 10점이로구나. 9점이로구나. 10점 하나가 나왔다고요. 아, 주세요. 10점 하나 나왔다고. 아이고 말도 잘도 돌리기도. 좋아요. 네. 대구 팬 여러분.
방송 채널 고정시키세요. 복지방송입니다. 매주 월요일. 네. 자, 태평양을 네.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헤이, 헤이. 자, 우리 그냥 시청자분들이 부르면 무조건 달려간다는 이 자세. 어디로?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네. 코너. 자, 어떤 코너냐. 그렇죠. 우리 동네 노래방. 이라는 아이씨. 코너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맞아요. 직접 찾아간다 이겁니다. 이거. 네, 자 그래서요 신나게 노래도 하고 그럼요. 나도 스타가 되고 싶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전국 나눔 노래자랑에 신청해 주세요. 저희가 달려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라면 노래교실 그리고 복지관 그리고 시장 그리고 집 네, 집도 식구들이 많이 모이면 저희들이 직접 달려가서 여러분에게 기쁨과 사랑을 주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네? 특히 신청 및 문의 사항은 복지TV 홈페이지입니다. 네? www.iwbc.co.kr 게시판에 여러분의 신청 네? 사연 그리고 노래 공목 그리고 그렇죠. 연락처를 남겨 주시거나 02-2655-9513으로 전화를 주셔서 네. 남겨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우리 동네 노래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도 보시고 또 함께 노래 부르면서 뭐 즐거움도 찾으시고 더욱더 친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무조건 달려갈 거야. 네. 짠짜라짜라짜라짠짠짜 생방송 전국 좋습니다. 나눔 노래자랑 계속해서 예약 참가자 만나보죠. 인천 연수구로 달려가겠습니다. 김영동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에게 20초만 시간을 주십시오. 네. 네. 네, 서정호 가수님과 박미연 교수님을 뵙기 위해서 특히 월요일 날만 더 기다려지는 인천 연수구에 사는 김형동입니다. 아이씨. 네, 소아 선생님도 안녕하시죠? 제 나이는 6학년 5반이며 네. 부를 공목은 돌아가는 삼각지를 하겠습니다. 네. 아, 다 했어요? 네. 이야, 정말로 우리 아버지 앵커는 우와. 앵커, 최고 앵커요. 이렇게 또 준비하는 네. 그 마음이 대단하잖아요. 아버님, 일단 그냥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일동 차렷! 자, 우리 아버님에게 건강하시라고 경례! 건강! 아, 이렇게 하라니까요. 아, 역시 남장 아니라서. 아, 난 군대를 안 갔냐. 자, 일동 차려. 그러면은 응. 아버님에게 경례 아, 건강. 널 짝꿍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네, 시작. 아버님에게 경례 건강.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귀를 받으세요. 저 귀 말고요. 우리 교수님 귀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아유, 근데요. 네. 우리 또 아버님이 특별히 친구에게 칭찬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네. 예. 궁금해요. 네, 그 제 친구가 네. 서울에 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너무나 잘해줘가지고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아마 좀 친구한테 좀 칭찬을 좀 해보려고요. 근데 어떻게 네. 잘해주셨는데요? 네, 한 10여 년 동안 한 40년 만난 지는 한 40년 되는 40년이 넘었는데요. 네. 한 10여 년 동안 제가 마라톤을 뛰었어요. 아, 마라톤? 네. 근데 제가 그 좀 오른손을 좀 잃어가지고 예. 아. 그래서 마라톤을 뛰면은 그 시간을 재는 그 칩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칩을 그 운동화 끈에다가 달고 뛰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한손 오다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친구가 아침에 정말 일요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그 가야 되거든요. 마라톤을 뛰러 가면은 네. 그러면 그거 정말 고단한데도 그냥 그거를 같이 가가지고 제 그 운동화 끈에다가 네. 칩을 달아주고 또 갔다 오면 또 칩을 또 풀어야 되니까 예. 그걸 또 다 또 풀어서 또 이렇게 또 매주고 그렇게 항상 그렇게 한 10여 년을 넘게 했습니다. 오른손의 역할을 해주신 분이시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친구에게 영상 편지 잠깐만 쓰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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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강영수 씨, 71년 군대의 동기로 자네와 인연을 맺어 43년이란 짧은 짧지 않은 세월을
순결 같은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와 줘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네. 우리 둘의 깊은 우정,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변치 말고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어, 가슴이 뭉클해요. 정말, 네. 아니 정말 제가 가슴에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정말 멋진 감성적인 이 정말 마음. 네. 항시 간직하시고 네. 멋지게 노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네.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음악 주세요. 네. 두 분의 우정이 영원하기를 저희도 기원합니다. 멋집니다. 네. 점수 보죠. 자, 점수 주세요. 10점, 8점, 10점. 보너스 10점. 땡땡땡땡땡 이렇구나. 아이고, 오늘 3대가 뭐야, 뭐 4? 3 더블. 3 더블. 아, 실수. 그럼 마이너스 한 개. 마이너스 한 개. 네, 마이너스 한 개. 나 죽어요. 아, 그럼 세대 맞았죠? 네. 네 마이너스 한 개 했으니까. 두 시간 저한테 시간을 주셔야 되겠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바로 사연과 또 에피소드 즐거움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도 하면서 나눔도 함께 하면서 정말 좋은 방송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바로 네. 즉석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우, 소리가 안 들려요. 여보세요. 어, 이제 연결이 됐네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머니, 예. TV 켜셨지요? 예. 전화는 끄셔야 돼. TV는 끄셔야 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소화기 소리로 예. 저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 예. 어디에 살고 계신 누구신지요? 진주 대곡면 이부수입니다. 네, 이부수 어머님. 예. 네, 오늘까지 지금 세월을 얼마큼 사셨는지요? 연세? 7학년 3반입니다. 7학년 아이고. 4반? 3반. 3반. 네. 네. 그러시군요. 자, 우리 어머니 무슨 노래 준비하셨나이까요? 유진아 꽃이 왔습니다. 함께 고개 넘어가도 네. 자, 국악풍의 우리 가요거든요. 예. 자, 그러면 잘 불러주세요. 예, 음악 드리겠습니다. 네, 유진아. 음악 주세요. 사랑하는 정부님과 둘이라면
있어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나눔으로 함께 한다는 게 가장 소중하고 그게? 사랑과 행복을 네. 실천한다는 게 어후, 이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궁금합니다. 점수. 자, 점수 주세요. 7점, 7점, 8점. 보너스 9점. 잘 불러주신 겁니다. 네, 계속해서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다음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네, 즉석 참가 순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아, 충남 서천 대상길입니다. 서천의 대장부 멋진 아버님께서 매학년 몇 반이시고요? 예, 6학년 8반입니다. 하, 무슨 노래 준비하셨나이까? 예, 배호 선생의 능금꽃 순정. 아, 배호 씨 노래 부를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요? 저음이 참 좋으세요. 그래요? 지금 네. 아, 고맙습니다. 안정감이 있으신 그런 목소리인데 제가 예년에 예. 군산을 가는 길에 서천이라는 곳을 거쳐갔거든요. 맞아요. 아, 네. 그랬어요. 근데 네. 그 서천이라는 데가 참 정비가 잘 돼 있고 도로가 예. 가로수도 참 이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살기 좋은 곳 맞죠? 아, 그러면요. 그럼 자랑 한번 해주세요. 아, 서천에요. 네. 예, 지금 세계적인 생태계가 들어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AI 댐이 지금 임시 휴업 중이에요. 아하. 아, 이제 그것이 저 풀리면은 네. 아마 그 관광지로서 굉장히 좋을 거예요. 네. 자, 그럴 때 저희들도 한번 달려가겠습니다. 예, 예. 아, 멋진 고장이에요. 어, 신성리 저 갈대밭이라는 데가 있는데, 예. 네. 어, 그건 이제 국내 5대 갈대밭 중에 하나죠. 아, 그래요? 예, 먹을거리는 아. 네. 그 저 서면이라는 그 춘장대 네. 해수욕장도 있고 먹거리가 많이 아, 있어요. 서면이라는 예. 그 바닷가가 있는데 네. 이제 쭈꾸미 축제라든가 네. 또 광어 축제 네.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동백꽃도 아주 지금 예쁘게 피어 있어요. 와, 거기가 정말 살기 좋은 고장 많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갈대 하면 제주도 억새풀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예. 이제는 서천을 떠올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거가 저기 그 공동경비구역 영화 촬영한데요. 네. 아, 그래요? 예. 네. 와,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목소리가 참 건강해 보이시고.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육체적으로도 많이 건강하시죠? 예, 예. 네. 저희 방송 어떻게 그 서천 쪽에 많이 알려져 있나요? 예, 많이 알려져 있어요. 아, 네. 그래요? 좀 앞장서서 더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네. 노래 잘 불러 주세요. 예, 예. 네, 음악 드리겠습니다. 예. 음악 주세요. 손짓을 해요 말 못할 순정은 빨갛는 그 말 수줍어 수줍어 탄행이 네. 준비되어 있는 고장이 서천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먹을거리, 볼거리, 네. 구경거리, 그리고 바다와 산이 겹들어 있는 오호. 고장. 아, 최고입니다. 아주. 어, 네. 네, 살기 좋은 고장이었습니다. 네. 자, 점수 주세요. 8점, 9점, 10점, 보너스 9점. 복많은 정우야. 아이씨,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예약 참가자 부산. 아니죠. 네. 저 왜냐면 중간에 또 채널 돌리신 맞아요, 분을 위해서 맞아요. 아유, 우리 순수 우리말 네. 퀴즈를 준비했잖아요. 에, 자, 에레오나. 어떤 네, 저희 퀴즈는요. 순수한 우리말을 그렇죠. 잘 한번 애용하자는 차원입니다. 자, 외래어나 외국어가 판치는 그렇죠. 요즘 세상에 이쁜 우리말을 한번 사용하자는 뜻인데요. 아이시고. 자, 같이 외쳐 보겠습니다. 네. 순수 우리말
퀴즈. 자, 여기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혜성 아시죠? 이 혜성은요, 태양계 안에서 태양의 둘레를 타원형이나 포물선 모양으로 도는 긴 꼬리를 가진 천체를 말하는데요. 네. 살별이라고도 부르는 혜성의 순수한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아하. 네,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1번. 꼬리별. 네. 2번. 꼬마. 네. 3번. 이별. 자, 네. 정답을 아신 분은 ARS-060-608-1004번이죠. 네. 퀴즈 참여는 4번입니다. 예. 4번을 누르신 다음에 정답 번호가 1번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1번을 딱 누르시고 전화기를 네, 1번만 누르면 될 것 같아요. 그러죠. 네. 전화기 놓고 기다리시면 뭐 걱정 근심 다 놓고 존니뻐 제 짝꿍 보면서 웃으면서 방송 보시면서 즐기고 계시면 저희들이 추첨을 해서 세 분에게 귀한 선물을 드립니다. 네, 전국 나눔 노래자랑 MC분들의 네. 사인이 담긴 CD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잠시 퀴즈의 힌트를 네. 드리자면은 네. 꼬리가 긴다고 그랬으니까 꼬리가 들어가겠죠. 네. 별이잖아요. 그럼요. 아니, 세 글자가 맞네. 맞아요, 세 글자. 네, 1, 2, 3번 중에 세 글자는 딱 한 군데 한 군데지요. 그냥 1번만 누르래니까. 그냥 1번만 누르세요. 그냥 1번이에요. 네. 아, 그냥 뭐 아유, 야. 아유, 1번 불러. 내가 막 속 네. 시원하게 말했나? 아유, 네. 죄송합니다. 자, 예약 참가자입니다.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부산 금정구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김순옥 어머니,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짝꿍 너무 귀엽지요? 예. 네. 아니, 우리 어머니가 수줍음이 너무 많아서 탈이요. 귀염은 귀엽다고 좀 해줘요. 주변에 아니, 친구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몇 분이나 계세요? 7명 됩니다. 7명. 아이고. 네. 수줍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친구가 많다는 거는 이건 인격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해서 친구들을 이렇게 사로잡으세요? 예? 어떻게 해서 친구를 사로잡으세요? 말로는 네. 못 사로잡을 것 같고. 무슨 깨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웃어만 주는 거? 예. 아유, 그거 큰 추임새지요. 네. 어머니, 예. 그러면요, 일곱 분하고 함께, 우리 예. 저 교수님, 네. 재미나게 한번 하고 가죠. 자, 우리 복지방송 하면 화이팅 한번 외쳐주실래요? 예. 자, 준비됐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오케이. 자, 우리 복지방송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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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좋습니다. 자, 이렇게 힘차게 네. 외쳤으니까 네. 자, 바로 음악 드릴 테니 네. 열심히 불러주세요. 네, 시계 네. 바늘 음악 네. 준비했습니다. 음악 주세요. 주신 분들 일곱 분 함께 건강하시고 즐거운 세상을 살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점수 보겠습니다. 네, 점수 주세요. 9점, 8점, 9점. 보너스 10점. 띠리리.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산에 가야 범죄가 들어가려고 있고 산중범내 이천 나쁘다 사이가 갔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자꾸 말도 잘 들어 그냥. 길을 밖에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즉석장가자 빨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맛집니까? 아이고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흘라몬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옆에 계신 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어머님 연결됐습니다. 예. 아유 네. 반갑습니다. 어디 예. 살고 계신 누구신지요? 전남 영광 백수. 그러시군요. 백수. 어머니 성함은요? 지난순. 네. 연세는 어떻게 되셨어요? 7학년이라니까. 7학년. 아까 우리 작가하고 대화를 나누셨구나. 예. 이거는요. 이제 방송이 연결됐으니까 예. 예. 이렇게 잘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예. 오늘 어떤 노래 부르실 거예요? 거슬리. 엽전 열단양. 아이고 엽전 열단양 몇 년이나 부른 것 같아요 이 노래를 우리 어머니가 네 애창곡으로 좋아 그냥 좋아 네. 우리 어머니는요 예. 전라남도 영광 백수의 대표로는 최고의 멋진 어머니요 예 그러면 멋지게 노래 한번 합시다 예. 자. 그러면 음악 준비해 드릴게요 예. 성격이 그냥 화끈하신 예. 것 같은데 노래도 그냥 화끈하게 불러요 예. 네. 자 음악 주세요, 주세요. 잘 불러보았습니다. 영광 백수 대표로 어머니 잘하셨어. 점수 한번 봅시다. 네, 점수 주세요. 8점, 9점, 9점, 보너스. 9점. 자, 잘 불러주셨고요. 전국 나눔 노래자랑 오늘의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와, 벌써요? 네. 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 살고 계신 누구신지요? 서울 강서구의 임연숙입니다. 아, 임연숙 어머니. 예. 몇 학년 몇 반이세요? 7학년 4반이에요. 아, 너무 멋지세요. 자, 오늘 무슨 노래 준비하셨어요? 서정우 선생님, 추억의 소야곡을 부르겠습니다. 아하, 좋습니다. 아주 서정우, 그냥, 아주 그냥 우리 어머니의 붙었어. 그냥 아주 그냥 서정우 떴어요. 복지 방송 나온 뒤로 서정우 아주 춘향아가 그냥 날로날로 떠불었어요. 아, 서정우 선생님하고 네. 박미선 교수님을 네. 이 월요일 날 한번 노래 참석해 보려고 한 3년 전부터 해도 전화 연락이 안 됐는데요. 네. 네. 오늘 자고 있나서 델라디아라고 한번 해봤더니 아,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이제 운수 대통이요. 그렇죠. 근데 박미선이가 아니라 박미현이구만요.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예. 우리 어머님이 원래 서울에 고향이세요? 아니에요.
고향이 어디세요? 전라도 강주가 고향인데요. 아이고, 그렇게 예. 정감이 있더라. 스무 살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네. 지금 7학년 4반입니다. 와, 목소리를 들으면요. 5학년 2반 같아요. 아이고, 무려 20년 감사합니다. 넘게 전께 사시는데 자, 이 목소리로 잘 노래 불러주세요. 네. 예. 네, 음악 주세요. 한 목소리로 참 잘 불러주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점수가 점수. 기대되네요. 주세요. 9점, 8점, 9점, 보너스 9점. 자, 마지막 노래 들어봤죠? 네. 월요일은 이 노래가 안 나가면 안 돼요. 아이, 그러죠? 네. 예, 방자야. 오늘의 가출 경사스럽고 복지방송 월요일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에 예쁘고 아름다운 춘향이가 없어 쓰겠느냐. 어서 춘향이를 불러다오. 춘향아 함께 보시죠. 나의 춘향아 천사 같은 미소로 선녀 같은 마음으로 일편단심 춘향아 춘향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나의 미친 꽃만 같구나 춘향아 춘향아 내 사랑 춘향아 춘향아 천사 같은 미소로 선녀 같은 마음으로 일편단심 춘향아 춘향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No.
향아 준향아 내 사랑 준향아 너무나 보고 싶어서 미친 것만 같구나 준향아 준향아 내 사랑 준향아 네. 멀리 가지 말고 옆에 있구나. 이제 알았는가. 교수님. 네. 제 얼굴이 진짜 칠면조예요? 저기 보니 그래요. 지금 정말. 모습이 제일 낫죠. 지금요. 많이 정말 다듬어지신 얼굴이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 방송에 오시면서 선행을 하고 네. 네. 또 좋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니까 그렇죠. 절로 천사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기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특히 네. 네. 아주 좋아요. 자, 우리 짝꿍의 노래를 들었고요. 네. 자, 우리 또 이제 퀴즈 정답자 발표가 네.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의 정답은? 네, 오늘의 퀴즈는요. 바로 이 문제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정답은요? 꼬리별 네. 1번입니다. 1번이었습니다. 자, 네, 1번을 맞춰주신 네, 분 세 분에게. 자, 세 분 보여주세요. 주세요. 010으로 시작된 끝자리 7970번 축하드립니다. 010으로 시작됩니다. 끝자리 4494 축하드립니다. 네, 031로 시작되고요. 끝자리는요 9565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상 세 분에게는 전국 네. 나눔 노래자랑 MC분들의 사인이 담긴 CD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축하드립니다. 서정우 씨, 네.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월요일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렇죠. 궁금하시죠? 궁금하죠. 함께 보시죠. 네, 자 오늘의 결과 발표입니다. 먼저 인기상은요. 참가번호 8번 김영현님 수수께끼 불러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대랑 아차상입니다. 참가번호 9번 배금자 어머니 삼각관계 축하드립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장원입니다. 참가번호 10번 김형동님 우와, 돌아가는 삼각지 불러주셨죠. 삼각지. 축하드립니다.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아버님. 자 연결됐을 것 같아요.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노래 잘 부셨지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노래 너무 맛깔스럽게 참 잘 불러주셨어요. 네. 수상 경험도 있으신지요? 네, 경험도 있습니다. 아. 네, 저희요 이제 월말 결선이 또 있을 거고요. 그렇죠. 네. 월말 결선 좋은 성적 거두시면 연말도 결선이 있어요. 네, 네. 자, 실력 좀 많이 가다듬으시고요. 그럼요? 네. 자, 저희들을 꼭 장원했다고 해서 저희 노래자랑 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전화 자주 주셔서. 네, 열심히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 그럼요. 사랑합니다. 네. 네. 자, 네. 잠시 후에 앵콜송 듣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전화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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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교차가 상당히 그러니까요. 크다고 그래요. 네네. 이럴 때 감기가 극성을 부린다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운동 네. 적절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서정우 씨도 바쁘잖아요. 아유, 저도 열심히 네. 해야죠. 이제 봄이 돌아왔으니까요. 네. 네. 서정우의 달입니다. 그렇죠. 봄은 바로. 예. 건강이 최고니까 그렇죠. 운동 열심히 해주셔야 네. 되잖아요. 운동. 지금도 뭐 보면은 네. 네. 잠시 시청자 여러분 노래 부를 때마다 운동하고 네. 계시는데 자,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자,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우리 저희 복지방송은요. 소외된 많은 가정들하고 네.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요. 도움의 손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의 희망복지 WBC 복지TV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좀 이뻐 내 짝꿍 네. 여러분 네. 기대하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각지로 다리에 고전기는 꼬는데 잃어버린
찾아왔다 울고 가는 삼각지 돌아서면 내가 짓던 그 노래방 쿵짜라라 리듬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던 띵동댕 그 노래방 띵동댕 그 노래방